자, 오늘의 스킵이 토요일 65화 또 다시 레전드 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. 우선 바로 한번 감상해 볼게요. 어? 시작부터 사이렌 소리? 쇠창살에 찔린 카메라맨 그리고 경찰 토일렛의 등장? 쇠창살을 발사하는데 자... 어? 야, 얘 어디가? 야! 그냥 가는데? 그리고 박사 토일렛 G 토일렛의 등장. 딱 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무적의 듀오가 되어버린 타카맨 앤 타스맨. 잠깐, 변기들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다? 야! 나만 두고 어디가! 잘 있어라. 야! G 토일렛 그냥 버림당해버렸는데요? 어쨌든 정신 차리고 그대로 타이탄 듀오들에게 돌진하는 G토일렛. 자, 이거 좀 재밌는 상황이네요. 항상 그 카메라 진영이 다구리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만큼은 2대1로 역으로 당하는 모습. 자, 시원하게 물 내려줍니. 다. 아, 왜 물 잘 안 내려가네. 하지만 어림도 없죠. 타카맨 무자비하게 패버립니다. 뚝배기! 거기에 주먹맛 좀 볼래? 무자비하게 패버린대요. 자, 실드로 막아주고 거기에 와우! 눈깔호태! 이거 그 47화에 타티맨 공격했던 패턴과 아주 똑같은 모습이네요. 자, 마무리 원자로 화염 방사! 시원하게 떠구이. 해치웠나? 가짜야? 와! 하늘에서 폭격기까지 폭탄 떨어져요! 야, 이거 대참사인데요? 이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, 이거? 함정이었어? 헐! 그래, 잠깐만, 그럼 타카맨은 어떻게 된 거야? 와, 완벽하게 거의 뭐 반파되었습니다 이거. 하, 역시나 무한의 긍정 따봉충답게 따봉을 날려보지만 오늘만큼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따봉의 마무리. 헐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65화 하나씩 하나씩 좀 파헤쳐볼 건데, 먼저 시작하자마자 카메라맨이 쇠창 공격에 뚫려버리고 나서 경찰 토일렛이 그 옆에 카메라맨을 노리는데요. 근데 의아하게도 그냥 쳐다만 보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죠.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의아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이게 해외 영상을 몇 개 좀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는데, 첫 번째로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뒤쪽에 또 쇠창이 보이는 걸로 보아 장전에서 발사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 장전 속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, 아니면 박사 토일렛에 이쪽으로 오라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예 썰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불리고 있는 제작자님이 정신 조종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, 일단 지금 시크릿 에이전트가 거의 뭐 매 편마다 이스터에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체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. 제 생각에는 아마 박사 토일렛이 좀 불러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바로 그냥 명령대로 AI처럼 움직이지 않았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박사 토일렛과 더불어서 G 토일렛 vs 타카맨 타스맨 듀오. 야, 이 구도 딱 보자마자 엔드게임 그 최종 결전이 딱 생각나면서 가슴이 웅장해졌거든요. 아니 근데 웬걸? 지토일렛만 버리고 그냥 싹 다 빤스로 내버리네. 저 근데 이때 지토일렛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보이세요? 찐 당황한 표정? 뭐야? 아, 마치 어떤 무리에서 우리 완전 친한 찐친들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사실 나 왕따였던 거야. 헐. 이 버림당한 G 토일렛의 모습 너무 불쌍했습니다, 솔직히. 이내 정신 차리고
본인이 미끼라는 것을 직감으로 이제 알아차리고 타이탄 듀오들에게 예 바로 공격을 실행을 하죠.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시원하게 뭐 바베큐 통구이 하면서 자꾸 보니까 아니 웬걸 가짜였잖아요. 처음에 이 장면 보자마자 그냥 가짜라는 것 때문에 진짜 소름이 쫙 돋아버렸는데 이거 완벽한 변기 진영의 함정이었죠.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좀 들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가짜였던 거야?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. 57화 파트 1을 살펴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강력한 레이저 6개를 장착한 G-Toilet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. 이때 타카맨한테 뚜드리 맞고 얼굴이 잔뜩 예 상한 채로 빤스런을 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망가진 얼굴로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57화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미 가짜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물론 57화하고 그 이후에 레이저 무기가 좀 다르다는 게 걸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58화부터 가짜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. 아 그리고 이게 스키비디 뭐 공식 비스무리한 게 좀 있었는데 이게 등장인물이 오랜만에 등장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로 등장을 하는 그냥 그런 암묵적인 룰?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한 박사 토일렛이 이 최종 국면이 될 수 있는 전쟁에서 핵심 인물인 G 토일렛을 이렇게 아무렇게 업그레이드도 하지도 않고 전쟁에 참전을 시켰다? 이거는 이미 57화에서 패배한 시점부터 버리는 카드로 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G 토일렛은 어디 있느냐?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47화를 살펴보시면 이 시네마맨과 G 토일렛의 만남, 저는 이때가 진짜일 것으로 좀 추측이 돼요. 타이탄 TV맨도 이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나서 한참 동안 그 등장을 못하고 있는데 G-Toilet도 부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. 이 무시무시한 파장 공격을 그냥 정면에서 그대로 맞아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좀 많이 심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아직까지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짜 G-Toilet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지금까지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 없었던 타카맨이었는데 야, 요번 그 폭격 세례를 받고 나서 거의 반파가 되어버렸죠. 근데 여러분들 20화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. G-Toilet과 배틀 도중 폭격기 변기가 날라오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쉴드로 막고 나서 한쪽 팔이 날아간 채 부상을 입고 도망치는 예,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타카맨 같은 경우에는 쉴드 또한 발전이 됐었는데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맞는 형태로 발전이 됐죠.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대박인 게 그동안 그 무거운 방패를 뒤에 메고 다녔잖아요. 이거는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. 심지어 그 방어가 막 또 쉴드도 겁나 단단해. 하지만 이번엔 병기 진영 쪽에서도 작정하고 준비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뭐 융당 폭격급으로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 이 방어막이 몸 전체를 또 감싸는 게 아니다 보니 그 많은 폭발량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그나마 타스맨 같은 경우는 눈치채자마자 빠르게 바깥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부상이 경미한 것 같은데 타카맨 같은 경우에는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. 다 박살났어. 이건 이제 뭐 거의 전장 이탈 수준으로 심각한 부상인 것 같아서 당분간 또 타카맨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전장을 반전시킬 인물은 누구냐? 바로 업그레이드 된 타티맨밖에 없습니다. 타이탄 TV맨. 지금 시네만 파츠 박사한테 뺏기고 나서 한참 동안 등장을 못하고 있는데 진화한 타이탄 TV맨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만간 타카맨이 2.0 버전으로다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등장을 했었던 것처럼 타이탄 TV맨 같은 경우에도 한참 동안 최강자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. 시네마맨으로 또 진화까지 했었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진화를 한다? 당분간 아무도 못 막을 세계관 최강자급으로 진화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기대돼요. 아니 그 와중에 시크릿 에이전트 또 나왔었네. 자 이렇게 해서 역대급으로 할 말이 많았었던 65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그렇다면 66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